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나라 안팎이 참 어수선합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올여름 첫 태풍 개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들을 또 살포하자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나이든 분들만 걸린다는 착각,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같은 병이란 오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치매의 모든 것을 오한진 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급변한 미국 대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임종윤 시사평론가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81세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결국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승계를 공식 지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 우리 시간 어젯밤 늦게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를 했고요. 11월 대선 이제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이고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가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X, 예전에 트위터죠. 여기에 올린 글에서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민주당 새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는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1차 토론에서 크게 밀려났던 점, 또 최근이죠.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양자 간의 지지율이 크게 벌어진 점 등 무엇보다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퇴진을 요구한 점 등 이런 부분들이 중도 사태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승기를 잡았다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두고 오히려 해리스가 더 이기기 쉽다. 이런 반응을 일단 내놓고 있네요. 예, 뭐 강한 자신감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발표 직후에 이제 CNN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 것 관련해서는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더 이기 쉽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해리스가 나서면은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 때의 격차를 좀 좁힐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그런 시점이죠. 이제 남은 절차, 민주당의 절차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8월 19일 시작되는 민주당의 시카고 전당대회까지 과연 어떤 절차로 이 후보를, 새 후보를 옹립하게 될 예정인가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대선 과정을 이제 담당을 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를 공표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19일 날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앞서서 다음 달 초부터 온라인으로 후보 선출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재선 쪽으로 대선 운동 분위기가 좀 넘어간 만큼 미니 후보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시간이 촉박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당이 막판에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미니 후보 경선이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당의 원로들은 경선 형식을 통해서 좀 흥행 요소를 띄워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뿐 아니고 여러 주지사가 있죠. 개빈 뉴섬이라든가 또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도 있고요. 본인은 고사를 하고 있지만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경쟁력도 강한 만큼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이 지금 공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 해리스 부통령 외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 그리고 부티지지 교통장관, 그리고 이제 미셸 오바마 전 오바마 대통령 부인, 이렇게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 인사로는 유일하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민주당 인사가 이제 미셸 오바마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셸 오바마의 지지율이 50%를 기록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39% 지지율을 크게 앞서기도 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미 여러 차례 나는 정치 참여 안 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경랑에 휩싸인 미국 대선 구도, 우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또 전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윤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아홉 번째 오물풍선들을 남쪽으로 날려보내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꺼리고 두려워한다는 대북 방송은 한층 더 그 내용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거든요. 네, 북한도 DMZ일 때도 좀 시끄럽습니다. 일요일인 21일 오물풍선이 올 들어 아홉 번째로 살포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띄워 보내기는 400개 가까이 살포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김여정 부부자이나 김정은이 총비서가 상당히 그 단단히 화가 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일교 참사가 망명하지, 또 우리 대통령은 또 탈북자의 날을 정해서 탈북자들을 격려하지, 뭐 우리 또 방송 여기에 지금 상당히 그 열을 받고 있지만 사실 저것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뭐 큰 타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저것은 군사 도발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21일 오전 10시 35분경에 이제 서울 상공에도 나타났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왔고, 그래서 신고 접수된 게 30건 가까이 되는데, 네, 대부분이 쓰레기들이 들어있었죠, 이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중심까지 오지 못하고 소풍이 불다 보니까 아마 외곽지대로 날아간 것도 많은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처음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워 모은 쓰레기가 아니라 손으로 만든 쓰레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노동당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이게 노동당 그 이번에 통일전선부에서 다운사이징된 19기 이걸 하고, 실제 집행은 북한 국방성 총참모부의 이제 적공국이라는 데서 이걸 뿌리는데, 뭐 내용을 넣을 게 없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 잘라서 거기다 그냥 가득 채워서, 네네, 또 너무 무게가 무거워도 이게 날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한테 저항을 하는데, 저런 것이 주는 북한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잘 시간에는 하면 안 되니까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주말과 휴일 가리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로 5일째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메시지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전선에 북한 육군의 한 70%가 전진 배치돼 있고 이제 그 낮에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심화에도 해야 된다. 왜? 근무소는 군인이 많기 때문에 그때 더 잘 들립니다. 조용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항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싶지만 걔들이 무슨 장비도 시원치 않은 데다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야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거짓말 해야겠죠. 걔들은 거짓말하면 오히려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이게 심리전이 아니라 패배, 자신들의 그 패배주의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북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네. 아, 밤에도 좀 해야 된다. 그 초병들을 대상으로 하고 밤에 새벽이면 소리가 훨씬 더 멀리 간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김정은과 그 일가가, 수뇌부가 가장 꺼리고 두려워한다는 대북방송 내용, 그 일부를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민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상식 이하의 쓰레기 같은 행위들이다. 방탄소년단의 단원 진해 2024 파리 여름철 올림픽 경기대회 성화 봉송에 전 세계 외신이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선전 문구 속 살기 좋은 곳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질 만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 격차가 점점 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멘트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BTS 노래도 틀고 또 최근에는 장윤정 씨의 히트곡 올레, 올레길 말고요. 올레 이 얘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큰 화제입니다. 또 김정은이 입으로는 뭐 북한도 그렇고 뭐 이 그냥 일본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열렬한 팬이다. 이런 대목도 방송에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 총비서도 그렇고 다 이 그 김정일은 이제 미국 그 말하자면 용화광이었고 김정일도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문화를 상당히 그 좋아하는 건 자기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북송된 여성이다 보니까 네. 음식과 문화의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호감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일본보다 더 발전된 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우리 걸 좀 좋아하려고 우리가 대북 방송하는데 그걸 뭐 막아놔서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탈북민 출신으로 최초 우리나라 법무사가 된 김옥순 씨의 성공 사례도 들려주고 또 일본 만화 슬램덩크 이게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에이 입으로는 맨날 일본 거 싫어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만화 영화나 보고 말이야.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김옥순 씨 이업 법무사는 지난 7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용빈관에서 탈북자의 날에 그 나와서 발표도 하고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장윤정이 올레 올레 뭐 튕기지 말고 다가올래 이런 가사는 북한 군인들이 들으면 한마디로 정말 확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유, 아유, 목소리도 그렇고 내용이 너무 재밌잖아요. 예예 예. 북한 노래 가사에 무슨 목숨을 바쳐가리 오직 한 마음 뭐 이런 노래만 부르는데 뭐 튕기지 말 알고 원래 이 가사 자체가 북한 군인들이 땡기는 이런 노래가 우리한테 많기 때문에 이런 바로 문명적 확산을 북한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오청성 병사가 한국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이제 수술 끝에 살았는데 북한에서 무슨 노래가 유행이냐 그랬더니 나훈아의 산에다. 예. 그 가사 내용이 산에답게 살다가 멋있게 가겠다. 멋있지 않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감성적 노랫말이 이런 선동구호를 이길 수밖에 없죠. 자, 북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싶어도 내용도 솔직히 할 게 없고 특히 기술이나 장비가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져서 하나만화란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참사의 망명 소식이 자세히 들어갔다고요? 네, 이 뭐 정말 얼마나 좋은 방송 소재입니까? 북한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이 참 쿠바에 참사로 있다가 참사면 뭐 고위 외교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찾아갔다. 그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게 문화적 충격이 되고 나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국방부의 이제 방송 내용도 나옵니다만 강원도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그 북한군 46사단에서는 그 군인 한 명이 이렇게 탈북을 하다가 체포돼서 포스
도로성에 묶여서 잡혀가는 게 우리 카메라에 포착이 됐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일규 외에도 넘어온 탈북민들의 소식은 빨리빨리 북한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외교관 탈북 망명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쿠바의 리일규 참사, 그리고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의 망명,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제3국에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북한의 혈맹이라는 중국에서도 북한 외교관 뭐 A씨라고 제가 편의상 하겠습니다. 일가족이 탈북해서 한국에 온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평양이 지시한 외화의 목표를 못 채웠기 때문이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뭐 저 이일규 참사도 그렇고 지금 평양 정권이 뭐 핵무기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이 외화 당자금을 자꾸 독촉하는데 그걸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산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 공관이 44개인데 그중에 이제 말씀하신 그 중국의 그야말로 턱 밑인데 평양의 턱 밑인데 여기 외교관까지 탈북을 했다? 이것은 뭐 평양 정권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되고 또 다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44개 외교 공관의 북한 외교관들은 야, 나도 한번 하는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사태라고 봅니다. 이분이 그 A씨가 평양에 있던 부인과 자녀를 불러들여서 이게 망명 탈출을 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을 여러 군데 거쳤다. 자, 이게 말이죠. 돈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일종의 뇌물을 좀 썼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자기 처자식을 이제 북한은 이제 연좌제가 강하니까 자식을 이제 인질로 잡아놓는 겁니다. 한두 명, 두 명이 있으면 한 명. 근데 또 한때는 또 조금 뭐 뇌물 쓰면 나갔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두 자식을 데리고 왔다면 아마 평양의 외무성이나 또 보위부나 이런 데 이제 엄청난 뇌물을 주고 빼왔을 것이고 거기서 또 움직일래도 이제 외화가 있어야 항공이나 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정한 구간을 벗어나면은 우리 정부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사히 탈출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 중국을 떠난 사람들이 탈북 외교관들뿐 아니고 대개 라오스, 태국 등을 이용하다가 뭐 미얀마도 거치고 결국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할 때 말하자면 목적지가 너무 공개되면 위태로우니까 한번 이제 우회를 하는 거죠.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허술한 나라로 패스하는데 허술한 나라로 한번 옮겼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관과 연결이 되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말레이시아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안전하게 칼길을 타고 들어오도록 꿈 이렇게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뿐 아니라 북한이 강세를 보여온 아프리카 주재의 북한 외교관들도 최근 탈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른바 충성자금 할당량을 못 채운 게 원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광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금광 이런 데 이제 외화벌이가 주로 아프리카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캐서 그다음에 가공해서 여러 나라에 이제 팔아서 외화를 만들어서 북한으로 가져가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외교의 사명이 외화벌입니다. 다른 뭐 아프리카 나라하고 외교 사업하는 거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 할당량이 뭐 광산이 무너져서 사고가 나거나 또 무슨 뭐 도난을 당하거나 그럼 그 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평양으로부터 뭐 당장 소환이 떨어지면 돌아갔다는 이건 뭐 수용소 감이니까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리일규 탐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탈북한 이 리일규 전 쿠바 참사는 북한 외교관은 불량배나 다름없다. 넥타이맨 꽃잽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네. 불량배라는 말이 실감나는 게 이게 밀수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당자금을 바쳐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불량배가 되는 겁니다. 뭐 외교관은 젠틀하고 뭐 파티나 참가해서 이렇게 와인잔을 부딪히는 게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외교관인데 북한 외교관들은 다 충성자금을 바쳐야 되니까 밀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게 불량배가 자동되는 것이고 네. 이제 말씀하신 그 뭐야 넥타이맨 꽃제비
뭐 꽃집이나 똑같죠. 왜냐하면 월급은 북한 내에 들어가면 $0.3 3,000원밖에 안 주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겉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꽃집이다. 꽃집이다. 그러니까 네.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땅에 주워 떨어진 것도 주워 먹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아주 구차한 삶을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리 참사는 쿠바 등에서 평양 외국어학원 선배인 태영호, 이제는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처장의 탈북 소식을 가장 많이 찾아봤고 또 부러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이나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외교관들은 인터넷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인터넷을 보고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이 태영호 공사는 이 친구의 이제 똑같은 그 평양 외국어학원 외국어 대학 엘리트 코스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이제 스크린 해보고 아, 이 친구가 이렇게 가서 뭐 국회의원도 하는데 아, 난들 가면 뭐 국회의원 할지 못할지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돌아가면은 그야말로 꽃집이지만 대한민국 가면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데 이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탈북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리일기우 전 참사는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했다고 술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가 간부든 그가 일반 백성이든 다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혹시 나는 그냥 이대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어도 된다지만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 뭔가 좀 나은 삶이 돼야 된다. 나은 삶이 답은 통일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리 전 참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해외에 데리고 나가서 배불리, 양이라도 배불리 먹인 덕분에 자식들의 키와 몸무게가 확 늘었다면서 북한의 현실을 참 안타까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친구 말에 따르면 자기가 해외 좀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저 친구는 이제 쿠바에 나가 있다가 외무성 부국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참사로 승진해 나왔는데 애들을 데리고 평양에 가면은 보통 10cm 정도 평양 애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해외에 나와서 쌀밥은 물론 배불리 먹고 그게 무슨 소세지니 뭐 소고기니 뭐 생선이니 이런 걸 먹으니까 키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서 다시 또 이런 애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옥수수밥을 먹여야 되고 또 공부해봤자 신분 상승이 빤한 그 이 뭐야 허들이 딱 있습니다. 북한은 세습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정말 탈북하면 자식도 잘 키울 수 있고 자식들이 세계에 나가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네. 리 전 참사는 또 우리 쌀과 한류 문화도 극찬을 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내에 이제 그 국제 협조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한국 쌀. 그때 사실 베트남에서도 쌀이 왔고 중국에서도 쌀이 왔고 동남아시아에서 쌀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 쌀들을 다 먹어봐도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 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물쌀을 타고 한류가 들어왔잖아요. 드라마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순간 아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분단선 저 이남 쪽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 이걸 몰랐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시각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합쳐서 잘 사는 거 평화적으로 하나는 전쟁이라도 해서 우리가 먹히든 우리가 먹든 해서라도 끝내자. 죽든 살든 지금보다는 낫겠다. 그 정도로 통일에 대한 갈망, 전쟁을 무서워 안 하는 게 사실 죽는 건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거든요. 네, 과거에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탈북했던 김만철 씨 가족이 한국 라면 맛에 푹 빠져서 하루에 한 끼는 온 가족이 라면을 꼭 먹는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리일기우 전 참사 뭐 평양에 가서 오리지널 냉면 많이 먹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봉지냉면이 더 맛있다 그랬죠? 네, 냉면하면 뭐 옥류관이 사실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봉지라면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슈퍼마켓 어디든 가도 있는데 거기는 육수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집에 가서 면만 살짝 삶으면 먹을 수 있는 냉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맛이 옥류관 냉면보다 더 좋았다.
이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태까지 왔다. 이걸 저 친구가 이제 적나라하게 비교를 해준 겁니다. 어디 냉면뿐이겠습니까? 그 외 다른 뭐 모든 음식들이 북한과 우리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네, 이 탈북 청년 김일혁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요, K문화가 북한 정권을 결국 무너뜨릴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북한의 MZ들이 엄청나게 이 한류 때문에 동요한다고 했어요. 네, 바로 그런 세대가 지금 전방에 나와 있다 보니까 계속 탈북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뢰 매설하다가 사고도 자꾸 나고, 또 북한군이 자꾸 지금 MDL을 넘어오는 현상이 이게 탈북 군인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일혁 군도 이제 장마당 세대고 MZ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북한의 주 세대가 될 경우 남북한의 경쟁은 완전히 막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네, 오빠라고 불러도 반동으로 처벌한다는 게 일단 이게 처벌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북한 내부에서 점점 붕괴의 그 파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한번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전 참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김여정 2인자설은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다. 북한은 오직 김정은 일극 체제의 나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전 참사는 김여정은 북한의 3인자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직책상으로 보면 노동당 부부자이니까 뭐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혈족, 이 백두혈통이라는 이게 세습체제에서 김여정의 위치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만 됩니다. 물론 이 엘리트가 볼 때는 한심하게 김여정을 보았지만 현재 움직이는 상황으로서는 북한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세습체제 하에서는 김여정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에는 최고 존엄과 2,500만 명의 노예만 있다. 이 말이 파장이 큰데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혀 밑에 사람들은 신분 상승이 안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잘못하면 그 한성열 유엔 대표부에 나가 있던 사람도 빨치산의 사위지만은 외화 조금 받았었다고 간첩으로 몰아서 총살하는 체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머리를 들 수가 없고 머리를 들면 총살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노예라는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김정은이 내리는 모든 지시를 기획해서 김여정 명의로만 내는 거니까 김여정 담화라고 김여정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리전 참사가 했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를 앓고 있고 지난 10년간 40만 명이 넘게 치매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나이든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젊은 세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한진 교수를 직접 모셔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그에 앞서 기상청 이원길 통보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태풍 개미의 북상 그리고 장마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원길입니다. 네. 자, 22일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 큰 더위 그 날입니다. 곳에 따라 장마와 무더위가 혼재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전에 주었던 강한 비구름 때는 약해져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인천,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시작되고 있고 1시간 내로 그 밖에 수도권에, 그 이후에는 강원 북부 내륙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늘 절기상 대서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그리고 폭염경보가 발효된 남부지방과 제주도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 개미, 이게 이제 올여름 첫 태풍인데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왜 개미지? 태풍이 올라오면서 장마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8월 1일까지 중기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좀 비가 예상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장마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뭐 대류 불안정으로 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 개미 말씀하셨는데 이 태풍 개미가 장마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태풍 개미가 올라오면서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져서 뭐 강수 구역이나 시점, 그 강수 예보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최신 예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미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작지만 아주 또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단결력이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올 여름 첫 태풍인 이 개미는 현재 위치와 세기, 향후 이동 경로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3호 태풍 개미는 오늘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서 약 시속 5km의 속도로 북동 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의 최대 풍속은 초속 27m로 강도는 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미는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6일쯤 대만 동쪽을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태풍의 강도와 이동 경로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다 말씀드리기에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후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때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최신 정보로 소통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통보관 말씀대로 기상청 예보 앱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 기울여 주시고 저희 정책인 이슈도 잘 보시면 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좀 헷갈리고 있었어요. 나이든 분들만 걸린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한진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남녀의 치매 발병, 10년 새 40만 명이나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60만여 명이던 치매 환자가 2024년에 105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2030년쯤 되면은 141만 8천여 명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314만 8천여 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네요. 앞으로 이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993만 8천 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한 3명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좀 춥습니다. 치매 한자로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로 씁니다. 좀 어려우니까 옥편 찾아보시면 이렇게 쓰는구나 아실 거예요. 사전상의 의미로는 어리석어지는 병이란 그런 뜻인데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네, 의학적으로는 사실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증상과 함께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하는 증상의 복합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매가 오게 되면 그냥 인지 기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변화하게 되고 우울증이나 망상 같은 것이 동반이 되고 또 공격성도 증가하면서 수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후에는 이 육체적인 장애, 행동 장애 이런 것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치매는 말이죠.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네, 역시 전문의 박사님들하고 좀 말씀을 하고 들어야 돼요. 자,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탓이기도 하고 즐겨봤던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여기서 배우 손예진 씨가 알았던 것
치매는 아니죠. 치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이게 착각을 한다니까. 맞습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초록이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치매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도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치매라고 하면 큰, 아주 큰 이 바구니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치매 안에 여러 가지 치매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즉 이 배우 손예진 씨가 연기를 했던 이 초록이 치매는 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서 뇌세포가 소실되고 파괴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무섭네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인지 기능 장애가 오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아,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일반인도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사실은요. 네.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의사 선생님이 구별하면 되지. 아. 네, 본인들이 구별하실 필요 없고. 그렇군요. 증상은 다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아, 우선 치매의 한 종류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 증상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55에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치매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아,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치매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 외에 증상 치매 종류를 좀 확인해 보면 아, 뇌졸중이나 또는 뭐 뇌경색 등을 앓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이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네. 또 갑상선 질환 같은 것을 안 다음에 생기는 이제 대사성 치매가 또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결핍성 치매도 있고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오는 알코올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또 이 권투 선수들이 머리를 많이 이제 맞아서 생기는 외상성 치매도 있을 수 있고 펀치 드렁크라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리도 옛날에 그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헬페스나 또는 매독균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발생을 하는 이 감염성 치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에게 물어보지 본인이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상하면 전문의에게 네. 가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는 병명도 자주 등장하던데 네. 작가님들이 썼겠지만 이건 치매와 어떻게 다르죠? 네. 치매 전 증상이죠. 네. 인지 장애를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데 경도 인지 장애라는 말은 아직 치매까지 가지 않았지만 인지 장애가 나타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치매 약을 쓸 수가 있고요. 이때 치매 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치매의 경과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을 치매 상태가 아닌 상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도 인지 장애를 빨리 알아채야 한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서는 보통 1년에 1 내지 2%에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0에서 15%가 매년 치매로 갑니다. 10배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 인지 장애 때 빨리 확인을 해서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 내가 경도 인지 장애인지 뭔지 헷갈릴 때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야 이걸 거기서 멈추거나 뭔가 진행 속도 자체를 느리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치매란 이 한자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고 또 어리석도다. 뭐 이런 말인데 내가 어리석어? 또 어리석어? 자, 이 말 자체를 바꾸자는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고 정부도 용어 변경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바로 이제 17일에 서명옥 의원께서 이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치매라는 말을 그만 쓰고 이제 다른 말, 즉 인지증이라는 말로 바꿔보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치매 환자가 105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때문에 불필요한 편견과 또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치매 대신 인지증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이제 대표 발의를 하신 건데 일본에서는 이미 그렇게 쓰고 있네요. 그럼요. 이 주변국들에서 쓰고 있는 말을 보면 인지증 또는 뭐 실지증 또는 뇌퇴화증 이런 말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치매라는 말을 인지증이라고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021년도에 복지부에서 치매에 관한 인식에 대한 이 설문지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인식조사에서 43.8%가 치매 거부감을 나타냈고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보자라는 분들이 50.8%로 나타났어요. 과반수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과반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말을 이제는 좀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치매란 게 그 나이든 분들이나 걸리는 거지란 인식이 꽤 넓게 특히 젊은 층에 퍼져 있어요. 하지만 젊은 치매를 뜻하는 영츠하이머란 단어도 지금 유행이에요. 맞습니다. 6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이제 영츠하이머 또는 뭐 디지털 치매 이런 말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 이걸 중앙치매센터에서 확인을 한번 했어요. 65세 이하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이게 2009년에는 2만 명이었던 게 2020년에 8만 2천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했는데 2030 세대에서 치매 또 기억력 감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건망증이 심각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29.8%. 본인이 그렇게 대답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나는 치매인 것 같아 라고 대답한 사람이 43.9%나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억력 감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 큰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침에 따라 7월 23일부터 시범 도입되는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이 방침에 이제 등록을 한 환자분들은 이 내원 또는 비대면 또는 재택 서비스를 통해서 의사와 치료 또 상담을 통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 환자는 20%, 중증인 경우에는 10%의 자가부담금을 내게 되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 환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살게 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잘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록 사업을 하게 되면 치매 환자들의 권익이 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제3의 치매약이 글로벌 제약사에 의해서 개발이 됐대지만 아직은 완치약은 없어요. 1, 2, 3 다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가 최선인데 자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초로 혈관성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른바 뇌의 회춘. 이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들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세브란스 병원의 생리학 교수 정승수 교수 팀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인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미래 유망 융합 기술 파이오니어 전략형 과제로 선정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뇌기능, 즉 인지기능은 뇌 속에 있는 뇌세포와 이 뇌세포들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뇌세포의 뉴런이 학습 또는 이 어떤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빨리빨리 네트워킹을 해서 학습 기능을 더 상승시키고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연결이 잘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뇌세포는 점점 수가 줄어들지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되는 시냅스가 활성화되어야만 이 뇌기능이 조금 더 상승될 수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가 바로 이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냅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네. 뇌회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조기 진단으로 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에요. 정부가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이게 지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문자로도 많이 받아보시죠. 이른바 배회감지기, 배회하는 걸 안다. 위치 추적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배회 감지기라는 것은 사실 손목시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보호자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환자의 위치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배회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 감지기를 보급하고 또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부터 1차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21년 확대돼서 지금까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는 이 배회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치매 환자와 또 발달 장애인들의 실종과 수색, 수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민관 협력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오 교수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여러 가지 쉬운 그 예방법이나 치료법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매우 이 치매 예방에 유용한 삼자가 다 들어갑니다. 삼권 세 가지를 권하고 삼금 세 가지는 금지하고 세 가지를 행한다. 삼행. 자,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삼권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해라. 아하.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생선과 채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 섭취를 권장하고 부지런히 읽고 쓰는 독서를 권장합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쓰기도 해라.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손과 뇌가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삼금은 술은 석 잔 이하로 줄이고. 그것도 석 잔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담배는 끊으시고 예.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게 삼금이고요. 삼행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행해라. 그게 좋습니다. 네. 우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거에 맞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두 번째 가족,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과 소통을 하도록 하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년 보건소 치매 조기 검진을 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삼행입니다. 저도 읽기만 하는 게 많은데 이제 쓰기도 좀 해야 되겠고 아직 뭐 치매 걱정할 나이는 아닙니다만 네. 이 말씀 금과 옥조처럼 좀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꼭 실행하십시오. 듭니다. 네,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 선언으로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태풍 개미의 북상에 따라 날씨도 매우 어수선한데요.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